그날은 7대 대선 한 달 뒤, 8대 총선 하루 전날이었던 71년 5월 24일이었다. 대선 패배의 상처를 애써 감추고 총선 지원 유세를 가던 김대중은 목포 광주 간 국도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다.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해 음모라고 추측됐지만 대통령이 쾌유를 빌며 보내온 조그마한 화분 속으로 사건의 진실은 꼬리를 감춘다. 고관절 변형증. 김대중은 다리를 크게 다쳤고 이후 지팡이를 짚게 된다. 역사에는 가장이 없다지만 김대중이 다치지 않았다면, 그래서 치료차 일본에 가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김대중의 운명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쨌든 70년대 공포정치를 예고하는 절망의 소식을 김대중은 일본에서 듣는다.